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대지 100평, 단층 전원주택 28평, 농지 3천여평의 귀촌 귀농용 농가주택 토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입니다. 주택 28평이 있는 대지 100평과 별도로 농지 2967평이 있는데요. 98년에 준공된 이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치장 벽돌조 구조이고요. 대지면적 100평에 주택면적 28평,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네요. 생활용수는 상수도로, 농업용수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난방은 화목보일러를 주로 하여 기름보일러를 부로 사용하고 있네요.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된 2967평의 농지가 주택에 인접해 있는데요. 용도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에 자연녹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측량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요 앞의 밭 외에 저 끝쪽의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까지가 토지의 경계일 듯 합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이고요. 저 앞 70m 지점에 엄정소태간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는 승용차 기준 20여분 거리이고 엄정면 소재지까지는 불과 3-4분 거리네요. 저 앞에 주택 하나 보이시죠? 요 주택과 인접 토지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택의 서쪽으로 목재 가공 공장이 있네요. 제재소 옆으로 나 있는 마을도로를 따라 오늘의 소개 물건인 매매가 5억 5천만 원의 귀촌 귀농용 토지와 주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이고요. 둘 다 남녀공학교입니다. 주택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결코 넓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승용차의 통행에는 까딱 없을 듯 하네요. 여기서부터 토지가 시작되는데요. 길 오른쪽에 있는 요 밭 포함이고요. 길 왼쪽에 주택의 아래에 있는 요 길쭉한 밭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지 100평을 포함한 3067평의 토지가 거의 다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와 접한 이 오른쪽의 토지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8평의 주택이 안쳐져 있는 대지 100평의 모습과 주택의 외부 그리고 인접한 농지를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이고요. 주택 앞의 텃밭은 농지의 면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대지의 면적에 속한 거겠죠.
요 비닐이 씌워진 밭 아래로 보여지는 좁고 길다란 밭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철제 지붕과 차양막으로 둘러쳐진 공간은 당연히 연면적에서 빠지는 주택 외 건축물이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2967평의 농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3000여평에 가까운 농지가 넓긴 참 넓으네요. 개들이 제가 착한 사람인 걸 한눈에 알아보고는 격하게 반가워하고 있고요. 주택의 동쪽편으로 엄청난 크기의 화목보일러와 함께 옆으로 많은 양의 장작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눈치 채셨겠지만 집 앞에 있는 목재 가공 공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다만 아쉽게도 싸기는 싼데 공짜는 아니시라네요. 농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바깥 지하수도 시설이 보이고요.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옥상에서 보여지는 사방의 풍경 둘러볼까요? 옥상에서 보여지는 사방의 풍경과 주택을 둘러싼 농지를 보셨고요. 옥상 바닥에 비닐이 깔려져 있고 그 위로 흙을 덮어 놓으셨길래 왜 그러셨을까 여쭈니 그리하면 단열 효과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하면 집안으로 누수나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드리니 아직까진 그런 걱정 안 해보고 사셨다는 대답이셨습니다. 여기 서 계시는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제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생활용수로 상수도를 사용 중이며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난방은 아까 보신 화목보일러를 주로 사용 중이신데 가끔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때도 있다고 하시네요.
귀촌용 주택 28평에 귀농용 농지 2,967평이 함께하는 귀촌 귀농용 적합 부동산입니다. 중주시 엄정면 용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100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28평이고요. 건폐 면적도 28평이고요. 단층 주택이겠죠.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주 구조는 시장 벽돌조 구조이고요. 내부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1998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목보일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당근 없고요. 전용 주차시설은 아쉽게도 없네요. 현재 주인이 거주 중이십니다. 공정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 되겠어요. 충주 도심으로부터 20여 분 거리, 엄정면 소재지로부터 5분여 거리에 위치합니다. 분명 시골이지만 시골 생활이 불편함을 크게 못 느낄 듯한 귀촌 귀농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